북극공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양이 발바닥 젤리 키링입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발바닥 형틀입니다. 물 성형을 준비합니다. 물은 30도 정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가죽이 쫄아버립니다. 가죽이 충분히 적셔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죽의 물기를 닦아주고 성형 작업을 해줍니다. 실패에 대비해서 여유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죽을 완전히 건조시켜줍니다. 뒷면을 재단해줍니다. 원하는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모두 재단. 키링 연결 부분 재단. 연결 부분에 홈을 파줍니다. 조립 후에 튀어나오지 않게 해줍니다.
손을 자주 타는 소품이라 에이징과 태닝이 잘 됩니다. 가죽 마감제 대신 가죽 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영상 이후에도 몇 번 더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소품은 이쁘게 변해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